오늘은 지금 남춘악 마호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여기 키튼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고대연구소 워프도 짓고, 여기 미로 같은 거는 지금은 안갈 건데, 가서 기대 매는 것보다 어느 위치인지 좀 찾아놓고 가는 게더 이득입니다. 아무리 돌아도 어느 포인트인지 모르면 계속 헤매게 돼서, 이쪽도 올라가면 빨리 오르기 대회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동춘학으로 가야 되나? 키튼 미션이 어디지? 여기다. 아, 잘못 왔네요. 남춘학을 와서 저장을 했는데, 동춘학으로 갔어야 돼요. 체포한 거 사진 보여주고, 아이템 좀 얻죠. 포인트 찍었었나? 찍어놨겠죠? 응? 없네? 자, 지금 보는 김에 여기가 나중에 마을이 하나 생길 건데, 이 근래에 요정의 샘이 있어요. 결국은 한 번은 가야 된다는 소린데,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는 못 시킬 것 같아요. 병사 어디 갔지? 자니? 뭐해? 없어요. 힘의 샘 미션이었고, 여기 있다. 힘의 샘 가려면 어차피 저기 드래곤 뿔이 있어야 돼가지고 당장은 안 갈게요. 100루피 좋아요. 여기 좀 찍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나? 비가 와가지고 이 주변이 산타기가 매우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말을 좀 다시 데려가죠. 또 잘못 눌렀어요. 습관적으로 B를 누르기 때문에 요리도 좀 만들고. 빨간 다이트 때가 제일 좋긴 한데, 그거와는 별개로 만들 건 만들어 놔야죠. 아무리 요정이 있다고 해도. 몬스터 케이크 같은 거 만들면은 좋긴 한데, 레시피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찌릿찌릿 버섯도 있으니까. 일렉트로 2분
깜짝이야. 5분짜리 하나 만들었고요. 이쪽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가려는 데는 저쪽 빛나고 있는 사당. 추억의 장소인가 했더니 그냥 사람이 걸어다녀서 등불인가 보네요. 메인 이벤트 중에 영상 추억? 회상 추억 같은 거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바닥이 빛나고 있어요. 찾기도 힘든 위치들이고. 게임이 어떻게 된 게 진짜 산이랑 등반타기랑 뭐 그런 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플레이 영상이기 때문에 게임하는 게 메인이죠. 최단시간 클리어 같은 거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무기도 무기고 체력도 안 돼서 가끔 보면 괴수들이 있기 때문에 고인분들 하는 거 보면은 따라해 보면은 뭐 거의 99% 못 따라하는 게 많겠더라고요. 나중에 라인에 내나 좀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자, 뭐 이 정도야. 뛰어가야지 했는데. 화살 있다. 밑에 나무 가지런히 3개 있는 거 보니까 코르그인 것 같아요. 스컬리자 보스 또 나타나고 링크가 저기 맞네요. 화살 소리인데. 여기 앞에도 다히 신호의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 아이고, 뭐 계속 잘못 눌러. 늑대한테 찍혔기 때문에 대충 공격해서 오, 특급 나왔다. 특급이면 저 늑대들이 꽤 센 거 같은데. 안 찍었던 늑대란 소리라. 자, 사과 바치고 코르그 열매 하나 더 얻었습니다. 칼 좀 바꿔서 풀 좀 뺄까요? 요 정도 안 나오고 메뚜기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추나기네요. 어? 메뚜기가 한 마리 있었네. 자, 아까 오다가 이쪽 나무 3개
자, 어느 위치인가 볼까요? 지금 여기 두구루는 요 앞에 달려 있는데, 얘는 좀 많죠? 꽤 어렵네요. 화살이 다 날라갔던 것 같은데. 화살도 회복되나? 사과만 주죠? 이런 쓰레기 같은. 그래도 지금 화살이 좀 많으니까. 원래는 화살이랑 같이 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위치 좀 다시 좀 볼게요. 잠부터 해보면 다음 번까지 기다려야 돼서. 고르고 열매 하나 더 얻었습니다. 화살 없니? 빛나는 것도 없네요. 참고로 여기 이 아래쪽에 빛났던 느낌인데, 저기 있네요. 요정의 샘이 있어서 여기 요정들 보이시죠? 갑옷도 필요 없고. 요정 갑옷을 뭐 이따가 주우면 되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소지 가능한 게 아마 다섯 마리였던 것 같아요. 그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요정 맥스 다 채워서 좋네요. 관력 당근도 챙기고 있고. 어차피 지금 요정의 샘에 가능한 게 의류 업그레이드인데, 의류를 안 입고 있으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돈도 없죠. 자, 워프 찍었고요. 여기 뭐 가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말이 이 위에 있나 보네요. 가파로 보이는데 잘 올라가고 있어요. 힘내라 링크. 땅이네. 풀좀 베어보죠. 세 번에 메뚜기 한 마리. 하긴 근데 지금 요정이 다섯 마리라 요정이 안 나올 거거든데.
안 나올 텐데. 버스 타고 있었네요. 사당이 있다고 감지를 했는데, 어디지? 이쪽 방향이면 뭐 이쪽인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불화살. 와, 역시 세죠. 요정 버프가 없으면 벌써 죽었겠지만. 와, 높아요. 남추낙다리. 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경사가 조금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좀 완만해 보이긴 하네요. 약간만 더 올라가 볼까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 아, 날씨가 비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저 위치. 좀 조라 쪽이랑 가까워서 비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라네 탑으로 가서 지난번에 실패한 걸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은 일단 다 찾을 때까지 안 깨는 걸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뒤쪽이네요. 이쪽 방향인 것 같고, 저기 조라족 있긴 한데 관심 있는 조라족이 아니라서. 방향이 이쪽 막혀죠?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가는 방향도 괜찮긴 한데, 지난번에 어떻게 갔더라? 여기로 갔었나? 자, 조라
마을에 오니까 이제 비가 내리죠. 이쯤 되면 요정 한 마리 나올 법도 한데 한 마리 없잖아요. 지금 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어차피 힘들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사당 갔다 여기 다시 올라오려면 귀찮기 때문에. 5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 때문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점프했다 미끄러지죠. 셋, 넷, 하고 셋, 넷. 뭔가 리듬 게임하는 느낌? 자, 여기 위치고요. 요로 갈 거거든요. 페러셀 안 타고도 가능한 위치긴 한데. 굳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중에 하나는 저번에 보셨으면은 얘기를 했을 텐데, 번개 몬스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감전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다가 절로 간것 같긴 한데. 때문에 불도 못 지피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날라가 볼게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땅바닥 보려다야 뭐 경사가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이리로 가볼까? 셋, 넷, 둘, 셋, 넷, 점프. 몬스터까지 만나고 갔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뭐 대충 이쯤까지는 왔어요. 수 있을까요? 몬스터들이 있긴 있는데 도전은 해보죠. 지난번 데자뷰 같은 느낌인데. 막상 갈수 있는 데가 없네요. 여긴 그래도 전기 화살은 없는데.
한번 이쪽 따라서 날아가 보죠. 저기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그래도 한번 도전? 가시가 있는 게 몬스터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 현재 이 위치고요. 요리로 가야 되죠. 이건 코르그 같으니까 하고 갈게요. 자이로가 왜또안 돼? 됐다. 자, 여기 올라갈 수 있겠죠? 안 돼. 안 돼. 됐다. 거기 말고 이쪽. 자, 이쯤이고요. 여기 또 타면 좋을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나? 왜 뛰어내려? 씨. 이런 멍청한. 안 미끄러지나요? 미끄러지네. 안 되겠다. 이러면 등산인데 망했네요. 전기 리자 보스가 있을 느낌인데. 젖어 있는 부분이 저쪽 위인 것 같네요. 아이고, 타이밍을 놓쳤어. 다시 미끄러지고 셋, 넷, 점프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쪽이 다 화살 것 같은데 이 위로 가면 좋겠거든요. 네, 그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가죠. 숨어서 가면 되죠, 뭐. 이 뒤에 야광석이 꽤 많네요. 이런 건 못 참죠. 은밀하네, 은밀해. 여기 또 올라갈 만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점프. 미끄러지고, 하나, 둘, 셋, 점프. 아, 저건 그냥 등불인가 봅니다. 지금 이래봐야 아직 멀었어요, 가려면. 자, 이쪽에서 이렇게 선택의 시간인데. 좀더 짧죠? 이쪽은 못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 여기로 가자 뭐. 라루토 대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몬스터는 없네요. 자, 이쪽인데 위로 올라가서 내려가는 루트. 그쪽 말고 이렇게 좀 돌아서 가보죠. 고구 연꽃 열매. 여기까지는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도전! 미끄러진다. 큰일 났네. 서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죽었습니다. 지금은 체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체력 보충 좀 할게요. 큰일 났네. 위치가 아이고, 다시. 오늘 시작하자마자 미끄러지지? 올라가 이 녀석아. 대충 이쯤에서 둘, 셋, 넷. 아이고, 미끄러졌다. 하나, 둘, 셋, 넷. 점프. 아, 안 되네. 안 되겠네요. 그럼 이쪽 방향인데.
어차피 올라가도 여기네요. 괜히 왔네. 어디서 내려온 거지? 이렇게 왔구나. 그럼 저쪽에서 일로 내려온 건데.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한번 꼬치 좀 먹고 스태미너를 좀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기무력 너무 막대한 걸 만들어 버려서. 올라왔다. 자, 이쪽 이렇게거든요. 몬스터가 없었나? 저기 키튼이 와 있네요. 그냥 가보죠. 전에는 산 타고 날라서 갔던 느낌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뛰어가는 걸로. 괜히 산 탔나 싶어지는 순간인데요. 매복 구간이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뭐 이벤트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포인트만 찍고 일단은 이동할게요. 좀 진행을 하면 좋은 게 조라가보 얻는 건데, 조라가봇을 하려면 메인 이벤트를 좀 진행해야 돼서. 메인 이벤트는 나중에 한 번에. 진행하고 싶어서 지금 좀 꺼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쓸만한 무기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이런 거 버려요. 대검은 올 때마다 있으니까. 아니지, 올 때마다까지는 아니고, 붉은 달 때마다 초기화돼야 되니까. 아무튼 여기가 내주 요마의 사당 조라 마을까지 왔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